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대우조선해 양입니다. 대우조선해 양이 또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9% 가까이 네.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대우조선해 양 왜 올까요? 아, 글쎄요.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좀 강하게 네.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. 일단 다른 조선주 대비했을 때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. 그쵸. 그렇다 보니까 또 매각 이슈까지도 걸려 있었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타 종목 대비해서도 상승할 때도 상승 못했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종목이에요. 그런데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된 건데요. LNG선의 운임료 상승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수혜 기대감으로 LNG선의 발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어려운 시장에서 재부각이 된 것 같고요. 네.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매각 이슈가 조금 또 재점화가 되는 그렇죠.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일단 지금 KDB 사는 총재 쪽에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. 속도전을 아무래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 매각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속도전이 붙으면서 이거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건 일단 불발이 됐어요. 하지만 다른 쪽에도 인수전이 좀 가파르게 속도전이 붙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. 거기다 더불어서 조선 3사가 지금 카타르발 1차 수주 물량들은 꽉꽉 채웠습니다. 네. 도쿠마다 꽉꽉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카타르에 남은 것들 2차 발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지난 9월 14일 정도에 최저점 18,2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뒤로 올라오고 오늘 또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있는데 네. 자, 그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조선주들이 갈 때 못 갔단 말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뭐 매수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업이라는 부분들 네. 굉장히 좀 국민들은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업황 자체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고부가가치선의 수주가 우리에게 싹쓸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. 아직까지는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도크가 꽉꽉 차있지만서도 계속적인 발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네.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. 그 덕분에 일단 우리가 조선 쪽에서 점유율을 중국 쪽에게 넘겨준 지가 한참 됐습니다. 그런데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고부가가치선의 수주에 힘입어서 전 세계 수주 1위를 또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. 네. 그 점유율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주한 배의 몇 면들이 전부 다 고부가가치 선이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. 네.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카타르 LNG선의 7척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따냈습니다. 그 이후에도 한 8척 정도가 추가적으로 수주가 2차에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파업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, 뭐 삼성중공업 전통적으로 LNG선에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매각 부분의 속도전 많이 같이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일어난다라고 네. 했을 때는 분명히 주가에 시너지 효과,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해요.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네.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일단은 돌파를 한 번에 하긴 힘든 선까지 올라왔습니다. 네. 121선이죠. 네,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. 가집계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그래도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도 같이 붙어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네. 차라리 121선의 강한 돌파가 수급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22,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질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